적이 도발하면 즉각 강력하게 끝까지 응징해 전우들의 원한을 갚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상병 옹성우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낸시입니다. 받는 엔터테이너를 꿈꾸는 낸시입니다. 이거 같이 먹어야지 맛있죠. 섹시 큐티 낸시 앙!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이혜성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예린입니다. 디바! 미스터리 있는다! 안녕하세요. 예린입니다. 예린 씨 오늘 옷차림을 보니까 진짜 화사한데요? 봄이 온 것 같아요. 약간 봄 기분을 내고 싶어서 신경 써서 입어봤습니다. 어때요? 너무, 너무 잘 어울립니다. 제가 봄과 어울리는 낸시 씨를 위해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선물이요? 예. 프리지어잖아요, 이거. 예. 너무 예쁘다. 감사합니다. 진짜요? 짜잔. 와! 어때요? 아,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란색이에요. 그래요? 취향 저격.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아, 사실 이 꽃이 프리지어인데 꽃말이 딱 예린 씨를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꽃말이 혹시 뭔지 아세요? 약간 저랑 잘 어울린다면 상큼 달랏? 오, 귀여워. 천진난만입니다. 어머! 네. 사실 이 프리지어 꽃말이 다른 의미도 있거든요.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시작, 당신의 앞날을 응원합니다입니다. 새로운 시작, 뭐 듣기만 해도 너무 설레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새로운 항해를 준비하는 해군 함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이 함정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신형 호위함입니다. 오. 어때 보여요? 새로 만들어진 함정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깨끗하고 되게 튼튼해 보이는데요? 그쵸? 이 최신의 호위함은 강력한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5인치 함포와 함대함 유도탄을 비롯해서 전술 함대지 유도탄, 근접방어 무기체계를 갖췄고 한국형 수직 발사체계로 운용이 가능한 해군 함대공 미사일로 무장했습니다. 와, 말만 들어도 너무 든든한데요? 특히 주목할 부분은 대잠수함 작전 능력이 강화됐다는 거예요. 장거리 대잠어뢰 홍상어와 원거리에서도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예인선 배열 음탐기를 설치했습니다. 이 호위함이 우리 바다를 굳건하게 지켜줄 것 같아서 벌써부터 너무 기대가 돼요. 그쵸? 이 신형 호위함의 한 명은? 이 신형 호위함의 한 명은 천안함입니다. 아, 천안함. 46 용사의 애국 충정과 우리 국민의 염원을 담아서 부활했습니다. 1월 22일에 신형 천안함의 함장 박연수 중령은 어딘가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박연수 중령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바로 46 용사의 추모비였습니다. 박연수 중령은 46 용사들의 부조상을 한참이나 쳐다보더니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어루만지면서 두 번 다시는 14년 전 그날의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대적필승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과연 14년 전 그날 천안함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2010년 북한은 서해 NLL 부근의 전력을 증강하고 있었습니다. 1999년 제1연평해전부터 2002년 제2연평해전, 2009년 대청해전까지 서해 NLL에서 벌어졌던 해전에서 우리 해군에게 패배했거든요. 연달아서 세 번이나 우리 해군이 이겼죠. 북한은 대청해전이 끝나고 우리 정부에 통지문을 보냈는데요. 그 내용이 아주 섬뜩했어요. 바로 무자비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였습니다. 와, 자기들이 먼저 NLL을 침범하고 공격까지 했는데 진짜 왜 저래? 정말 어이가 없죠. 어이없어. 북한은 해안포를 100문 넘게 증강 배치하고 잠수함 전력을 비롯해 대공 미사일까지 대대적으로 전력을 보강했습니다. 또 무슨 짓 하는 거 아니겠죠? 전력 증강이 끝나자 북한은 진짜 상상조차 힘든 엄청난 해상 도발을 계획합니다. 2010년 3월 26일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당시 초계함이었던 천안함은 여느 때처럼 서해 NLL 근해에서 경계 임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서해 백령도 해상에서 두동강 나면서 침몰했습니다. 이때 천안함의 모습은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을 정도였는데요. 함수와 함미로 두동강으로 쪼개졌습니다. 함정이 두동강이 났다고요? 네. 함수는 오른쪽으로 완전히 기울었고 함미는 바닷속에 가라앉았습니다. 아휴, 어떡해. 승조원들은 3월 밤바다의 매서운 추위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전우들을 목놓아 불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전우들의 생사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니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그렇죠. 승조원들을 구조하기 위해 사건 현장에 고속정이 도착했어요. 그런데 파도가 높고 함수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고속정으로 옮겨 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둘레 지금 여섯 명 현재 6명 누군가 고속정으로 이함이 가능한지 시도를 해봐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한 장병이 나섰습니다. 누가요? 바로 당시 작전관이었던 박연수 대위였습니다. 그 신형 천안함 함장님이시잖아요. 네. 누구도 선뜻 건너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박연수 대위가 자원을 했고 또 이렇게 건너는 걸 시도하다가 물에 빠지는 사고도 있었는데 그 몇 초 정도밖에 안 되지만 저는 아주 긴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급박한 상황이었고 초조했고 지금 생각해도 저런 용기가 나올 수가 있었나 생각이 듭니다. 박연수 대위가 자원해서 확인해준 덕분에 최원일 함장은 고속정의 지원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하고 해경 립을 요청했습니다. 천안함 승조원들은 구조되는 과정에서 누구 하나 살려고 하지 않고 서로를 살리려고 했습니다. 언제 함수까지 가라앉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말이죠. 언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천안함에서 탈출한 승조원들은 하나, 둘, 번호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번호는 58에서 멈췄어요. 당시 천안함에는 모두 104명의 승조원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승조원들의 생사가 확인이 안 된 건가요? 맞아요.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46명의 가족은 실종자 명단에서 아들의 이름을 확인하고 오열했습니다. 어떡해요, 진짜. 사건 다음 날부터 실종된 승조원들을 찾기 위한 탐색 구조 작전이 시작이 됐어요. 제발 살아서 돌아왔으면. 당시에 온 국민의 심금을 울린 시 한 편이 온라인에 게재됐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772함 수병은 귀환하라. 772함에서 나와라. 온 국민이 애타게 기다린다. 칠흑의 어둠도 서해의 그 어떤 급류도 당신들의 귀환을 막을 수 없다. 작전 지역에 남아있는 772함 수병은 즉시 귀환하라. 이것이 그대들에게 대한민국이 부여한 마지막 명령이다. 대한민국을 보호하시는 하느님이시여, 우리 46명의 대한의 아들들을 차가운 해저에 외롭게 두지 마시고 온 국민이 기다리는 따뜻한 집으로 생환시켜 주소서.
부디 그렇게 해주소서. 마지막 명령까지 무사 귀환이라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온 국민이 염원했지만 안타깝게도 탐색 구조작전에서 귀환한 장병은 없었습니다. 군 지휘부는 탐색 구조작전을 종료하고 함체 인양작전으로 전환했는데요.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실종자 가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구조작전을 그만두려고 했다고요? 왜요? 탐색 구조작전을 하던 중에 구조대원 한 명이 전사했거든요. 가족들은 그냥 더 이상 안타까운 희생자가 나오질 않길 바랬던 거네요. 잠수 요원이 진입할 경우 희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더 이상 선체 내부에 대한 진입을 요청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해군 특수전 전단 소속의 한주호 중이었어요. 구조작업 중에 저체온증으로 실신해서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다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53살이었습니다. 옆으로 들었을 때 마스크가 떨릴 정도로 두루발이 세. 두루발이 좀 세니까 반장생각으로 조금 더 있다가. 천안함이 두동강이 난 채 침몰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선 바닷속에 가라앉은 함체를 끌어올려야 했습니다. 우리 해군 장병들이 46명이나 생사가 확인이 안 됐는데 원인을 꼭 밝혀야죠. 함체 인양작전이 시작된 지 12일 만에 천안함 함수가 21일 만에 한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졌는데요. 실종된 승조원들의 시신이 발견된 거예요. 46명 중 40명의 시신을 수습했어요. 나머지 6명은 산화한 것으로 판단하고 유족들의 뜻에 따라 작전을 종료했습니다. 내 아들이, 우리 아빠가, 제 남편이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라는 신랄 같은 희망으로 버텼을 텐데 어떡해요? 서해 NLL을 사수하겠다는 일념으로 이 함대를 떠났던 46명의 승조원들은 함대로 귀환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의 처참한 모습으로 인양된 천안함의 사진입니다. 와, 아니 어떻게 이 정도로 부서질 수가 있죠? 여기 함정의 밑바닥을 보면 아래에서 위로 한 방향으로 휘어져 있죠. 그렇네요. 근데 어떤 충격을 받아야지 철로 만든 함정이 이렇게 휘어질 수가 있나요?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국방부는 민군합동조사단을 꾸렸습니다. 천안함을 두동강으로 쪼개버린 물체의 정체는 바로 북한 해군 잠수정에서 발사한 중어뢰였습니다. 무기체계는 북한에서 제조한 고성능 폭약 250kg 규모의 어뢰로 확인되었습니다. 북한의 소행이라는 더 확실한 증거도 나왔어요. 이 중어뢰의 추진부 뒷부분 아래쪽에는 1번이라는 손글씨가 쓰여져 있었는데요. 이 손글씨는 2003년에 우리가 습득한 북한의 시험용 어뢰 표기 방법과 유사했습니다. 그럼 북한이 천안함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해상 도발을 준비했잖아요. 심증은 진짜 확실했는데 이제 물증까지 나왔네요. 네. 또 북한이 수출용으로 배포한 설계도와 크기, 모양이 일치한다는 점까지 밝혀졌습니다. 와, 진짜 이 정도면 빼박 증거 아닌가요? 증거가 이렇게 확실하면 북한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요? 아, 북한이 과연 그랬을까요? 북한은 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서 남측이 꾸며낸 파렴치한 날조극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천안호 침몰 사건은 남측이 관여낸 파렴치한 날조극 모략극입니다. 아니, 증거가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어떻게 뻔뻔하게 발뺌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우리 해군 승조원 46명이나 목숨을 잃었는데 너무 화가 나네요. 북한은 계획적인 도발을 위해서 꼼꼼하게 사전 점검을 진행했고 서해 NLL을 지키던 천안함에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서해는 사실상 그러니까 평균 수심이 약 한 44m 정도 되기 때문에 큰 잠수함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그
육지에 가까워지면은 굉장히 수심이 낮고 굉장히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서해 바다 밑에는 그 나름대로 수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가기 위해서 수많은 연습을 했겠죠. 계획하고 수많은 그 연습을 통해서 그 사전 예행 연습을 해가지고 한 도발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박연수 중령은 14년 만에 호위함 천안함의 지휘관으로 돌아와 서해수호 임무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박연수 신임 함장의 취임사가 굉장히 인상 깊은데요. 보여드릴게요.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천안함 46용사와 고 한주호준이 서해 바다를 목숨 바쳐 지킨 서해수호 용사들 앞에서 다짐합니다. 적이 도발하면 그곳을 적들의 무덤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단 한 명의 전우도 잃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천안함 장병 여러분, 함장과 함께 승리의 전장으로 나아갑시다. 진짜 슬퍼. 다시 천안함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을까요. 진짜 어떤 취임사보다도 감동적이고 뭉클하네요. 박연수 중령이 가족보다 더 가까웠던 전우를 잃고도 또다시 천안함에 승선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반드시 서해 NLL을 수호하겠다는 군인으로서의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저라면은 다시는 천안함 근처에도 못 갈 것 같은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절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란 게 느껴집니다. 그 현장에 투입이 됐을 때 분명 우리가 겪었던 그날의 공포와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서 살아 돌아오는 그 과정이 제 기억에 다 남아있습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데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걸 감추고서 또 국가를 위해서 또 함장으로 간다는 게 박연수 중령의 용기에 되게 존경을 표하고요.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또 전우의 명예를 위해 또 해군의 명예를 위해서 또 이대 함장으로 가신 거에 축하드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박연수 신임 함장은 먼저 간 전우는 가슴에 묻고 적은 바다에 묻겠다라는 대적 필승의 각오로 다시 서해로 나갈 힘찬 항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46 용사들이 박연수 함장님과 천안함 승조원들 항상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을 거예요.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천안함 46 용사 앞에 다짐합니다. 적이 도발하면 즉각 강력하게 끝까지 응징해 전우들의 원한을 갚겠습니다. 필승!